이 만났습니다. 2022 K3리그 19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 대전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11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윤진, 김규환, 박성호, 신재욱, 최영훈, 천지현, 박찬빈, 이관표, 이동현, 서명원 선수가 출전합니다. 팀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승건 골키퍼, 김석진, 유현승, 임창석, 송영민, 김경훈, 차영환, 신재훈, 문슬범, 박상민, 심재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오늘 양주는 오늘 날씨는 굉장히 화창한 날씨 속에서 전반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양팀의 19라운드 경기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양주시민축구단, 오른쪽 파란색 유니폼의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네, 성적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대전을 상대로는 또 성적이 좋았거든요. 네, 양주가 지난 시즌 대전에게 1승 1무를 거뒀습니다. 정말 네, 지금 좋습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공장에서 슛! 골! 선제 득점을 뽑아냅니다. 이동현! 자, 이동현 선수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 순간적으로 올라온 양주의 뒷공간을 굉장히 좋은 패스, 그리고 좋은 침투를 통해서 잘 노렸고, 그리고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잘해내는 이동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지난해에는 양주에게 약했지만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전반전 압도를 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이동현 선수입니다. 자, 양주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실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이 중원과 수비 사이의 간격이 벌어졌었고,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지금 또 패스 투입한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 패스가 신재욱 선수인데 네, 굉장히 좋은 패스, 네, 잘 줬습니다. 자, 이동현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마수거리 득점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동현 선수 이렇게 되면 시즌 첫 골을 또 오늘 경기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경기 전반전 5분을 향해가는 시점 속에서 이동현 선수의 선제 득점이 기록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승희 감독이 꺼내들고 온 3백 카드가 오늘 경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적중하고 있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관표가 준비합니다. 낮게 가요?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잡아놓고 그대로 슈팅! 자, 상당히 아쉬웠던 슈팅 천지현 선수입니다. 자, 먼 거리긴 했습니다만 정말 이 대단한 발목 힘으로 가마차 슈팅 한 차례 시도했는데 자, 지금 아쉽게 빗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천지현 선수의 오른발 슈팅 그때 그 득점 장면이 다시 한번 연상이 되는데요. 네, 정말. 네. 그리고 그 패스의 정확도 또한 굉장히 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관표가 반대편으로 시원하게 전달했습니다. 주고 뛰어갑니다. 공간이 있어요. 천지현 슈팅! 아, 네. 벗어납니다. 자, 오늘 천지현 선수가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정말 과감하게 슈팅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주고 뛰는 움직임 속에서 공간이 나왔고요. 역시 천지현 선수에게 저런 공간을 내주게 된다면 어김없이 굉장히 좋은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현승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제거!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송영민 선수인데요. 네, 지금 킥이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침투하면서 런닝헤더가 됐는데 지금은 방향을 너무 틀다 보니까 이 골문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영민 선수도 정말 신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한 차례 떠올라 봤습니다. 헤더. 이관표. 왼쪽 공간이 있습니다. 박예찬입니다. 박예찬. 자, 좋습니다. 박예찬.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잡아놓고 천지현! 천지현의 예언을 모두 맞췄습니다. 득점 성공시킵니다. 자, 이번에도 이 상대의 오른쪽 측면을 굉장히 잘 노리고 들어간 공격이었습니다. 이 박예찬 선수의 침투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내준 이후에 사실 슈팅 각도가 많지 않았는데 그것을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때려내면서 굉장히 완벽한 이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현 선수의 아쉬움을 박예찬 선수가 나와서 달래줍니다. 그리고 천지현 선수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지금 유현승 선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간이 발생을 했고 그 공간을 이 접어내고 이 내주는 선택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 지금 굉장히 사실 이 수비가 타이트하게 붙었기 때문에 슈팅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자, 최근에 본인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또 완벽하게 결정 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16라운드 이후에 또 한 번 득점을 기록하는 천지현 선수입니다. 올 시즌 네 번째 득점 완성됩니다. 자, 대전은 이 점유율 측면에서는 사실 오늘 경기 양주보다 앞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축구를 가져가고 있고요.
압박을 가져갑니다. 뒤쪽으로 조금 아, 짧아요. 네. 오, 자 김승건 골키퍼. 야 지금 뒤쪽에 뺏었어요. 자 골키퍼 나와 있습니다. 자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았고요. 아크 정면 뒤쪽으로 내줍니다. 이관표 밀어줬어요. 돌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패스가 조금 짧았단 말이죠. 네 지금 이 압박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이렇게 이 제쳐내는 동작까지 좋았습니다만 이 골키퍼는 제쳐낸 이후에는 빠르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정말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뺏기는 장면이었는데 지켜줍니다. 심재민 자 이겨냈고요. 오른쪽 유연승 돌파 시도합니다. 띄워보냈습니다. 아, 박사쪽! 네.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습니다. 문슬범! 자 지금 순간적으로 이끌어 당겨진 그런 수비의 이 공간을 굉장히 잘 노려서 패스 넣어줬고요. 자 이 컨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정말 아쉬운 찬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공격 전개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마지막 임팩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이관표 왼발 감아줍니다. 높게 갑니다. 그대로 지나칩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서명원입니다. 네, 지금은 이 낙하지점 포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머리에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이관표 선수의 킥 정확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정말 이 왼발이 굉장히 좋은 이관표 선수입니다. 중요하겠고요. 네. 사실 이 두 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가 있는 점수차기. 아, 좋습니다. 자, 왼쪽 측면입니다. 박산쪽 슈팅! 박태원 골키퍼입니다. 자, 지금 이 원투패스 굉장히 좋았고 김경훈 선수가 어려운 동작에서도 슈팅을 끝까지 잘 가져갔습니다만 네. 역시 박태원 골키퍼가 끝까지 집중을 해내면서 선방해냅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가져갔었던 김경훈 선수인데 박태원이 막아냈습니다. 대전의 역습 기회입니다. 네, 기회입니다. 태클 피해 냈습니다. 신재욱 박찬빈 박찬빈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 어, 좋네요! 네. 지나갑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이 들어가는 선수를 보고 박찬빈 선수가 좋은 패스를 시도를 했었는데 네. 이 킥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아쉽게 머리에 닿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가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하지만 머리 심재민 유연승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몸싸움 이겨냈어요. 심재민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심재민 꺾어줍니다. 자, 뒤쪽으로 아하. 네.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임창석 임창석 가운데로 넣어줬어요. 김경훈 박스 안쪽 앞에 정면 슈팅 파손합니다. 심재민의 슈팅. 자 지금 공이 흐르면서 슈팅 기회가 심재민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찬스가 한 차례 생겼는데 지금 힘이 너무 많이 실리다 보니까 슈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막판 정말 귀중한 찬스가 심재민 선수에게 왔는데 높게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9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 2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점유율이나 분위기 측면에서는 그 밑에 있는 팀들이 오히려 빠르게 추격을 하면서 뒤집어버리는 그런 양상이 올 시즌 내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진영 왼쪽이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오른쪽에 양주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창석 아크 정면 원터치 내줍니다. 뒤쪽에서 아, 슈팅! 좋아요. 골절! 넘어가요!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중앙에서 원투플레이 잘 나왔고요. 그러면서 문슬범 선수의 슈팅이 굴절이 됐는데 오히려 더 위협적인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심재민 선수의 원터치 패스도 좋았고요.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전반전 김석진이 왼쪽으로 임창석 내줍니다. 박스 안쪽 돌아섰습니다. 아크 장면 슈팅! 벗어납니다. 자 신재훈 선수의 중거리 슛 벗어납니다. 네 지금 이 오른쪽에 심재욱 선수가 위치하긴 했습니다만 이 본인에게 완벽한 찬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중거리 슛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임창석 선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도 오른쪽에서는 심재욱 선수가 이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 수비가 타이트하게 붙었기 때문에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머리를 맞췄습니다. 송수영 왼쪽 측면으로 띄웠습니다. 아, 좋네요. 박산쪽 송수영 차례입니다.
자, 깃발이 올라갔지만 김승건 선수의 엄청난 선방이 나옵니다. 네, 정말 이 교체한 의도대로 빠른 역습 잘 가져갔고요. 이 네. 과정에서 물론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이걸 끝까지 따라가서 막아내는 이 김승건 골키퍼의 세이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송수영 선수도 정말 득점을 기록한 돌파 시도. 문슬범 본인이 직접 갑니다. 아크 정면 내줍니다. 띄웠어요. 박상쪽. 네. 자, 끝까지 한번 태클로 공격권을 가져오려고 했었던 심재혁 선수인데요.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자, 정말 이 마지막 패스가 아쉬운 오늘의 양준데요. 이 중앙으로 원투 받는 과정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이 마지막 패스의 선택 그리고 정확성이 다소 아쉬운 찬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는 좋은 장면으로 연출이 많이 됐던 양준데요. 네. 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이런 양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실수입니다. 자, 받지 못했어요. 잡아놨습니다. 아하. 아, 네. 자,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자, 사실 그런 만큼 후방에서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찬스는 사실 김민규 선수가 확실하게 직접 마무리 지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김민규 선수가 여기에서 본인이 직접 해결을 했어야 됐는데 네. 자, 너무 동료를 의식했나요? 전방으로 길게 차줍니다. 자,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에요. 슈팅! 아, 네. 자, 지금도 한번 살려냈는데요.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지금 체력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는 송수영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뒷공간 침투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박태원 선수가 올 시즌 도움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골도 송수영 선수를 도와준 김민균. 이관표의 전체 패스. 아, 좋아요.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방찬준. 방찬준. 박산쪽. 방찬준. 벗어납니다. 방찬준의 슈팅 벗어납니다. 자, 지금 침투하는 과정 그리고 패스를 주는 선택까지 좋았습니다만 이 각이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빗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는 손에 맞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관표 선수의 패스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패스도 정말 좋았고 슝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각도였습니다. 네. 문슬범 그대로 슈팅! 아, 네. 막힙니다. 박태원 선수가 세컨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문슬범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이런 중거리 슈팅 가져갔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먼 거리다 보니까 이 힘이 다소 실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박태원 골키퍼의 따라가는 집중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공을 쉽게 처리하는 박태원 골키퍼입니다. 살짝 내줬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빙글 돌아섭니다. 뒤쪽으로 아크 정면 내줍니다. 유현승 슈팅! 벗어납니다. 날카로웠던 유현승의 슈팅 이번에도 벗어납니다. 지금 워낙 상대 수비가 라인을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생겼고 이 거리가 있었긴 했지만 정말 과감한 슈팅 한 차례 보여줬던 유현승 선수입니다. 네, 공의 궤적이 정말 상당했습니다. 왼쪽으로 전달하는 김민균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김민균 돌았습니다.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이관표의 왼발. 아, 오늘 정말 이관표 선수의 이런 공격 가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후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말 높은 지역까지 전진을 해서 이런 슈팅 기회까지 직접 얻어내는 이런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관표 선수가 정말 이 주장 완장을 달면서 그리고 중원에서 이 전 경기에 이 출전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 그런 만큼 정말 대단한 체력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밀어내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자, 지금도 황은석 선수가 끝까지 들고 가봤지만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네, 최용훈 선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창석의 스로잉 길게 던져줍니다. 박스 안쪽 떨어졌어요. 접어놓고 슈팅! 네! 막힙니다. 다시 한 번! 드디어 만의 골을 터뜨립니다. 아, 아하, 네, 자, 그리고 오프사이드가 네. 선언되는군요. 스로잉 굉장히 좋았고 김현민 선수의 슈팅 이 박태원 골키퍼가 정말 잘 막아낸 것을 이 심재혁 선수가 침투하면서 지금 처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컨볼을 집중하고 있었던 심재혁 선수인데 위치가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자, 슈팅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화면상으로는 약간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네, 네 김윤 자, 연결이 됐습니다. 아, 돌파 시도합니다. 방찬준! 자, 걸립니다. 방찬준에게 기회가 찾아왔지만 김승건에게 막힙니다. 본인의 시즌 두 번째 골을 또 기록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정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차영환.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9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2-0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이긴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